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 나선형 프로펠러는 이미 많이 했죠. 내내 수업에서 다룬 게 일반적인 나선형 프로펠러예요. 왜 나선형이에요? 프로펠러가 돌면은 피치로 인해서 프로펠러가 돌면은 물을 뒤로 밀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일반 나선형 프로펠러인데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얘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얘 형상을 결정짓는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날개수, 지름, 그 다음에 확장면적비. 이거 다 알면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피치, 또 스큐, 웨이크 등등을 변화를 시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책에 뭐가 더 있나 볼까요? 별거 없네. 그럼 설명을 좀 해봅시다. 우선 날개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뭔가가 값이 좀 특별하면은 거기에 대해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할 거예요. 날개 숫자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 없죠. 이미 많이 얘기했잖아요. 날개 숫자가 많으면은 효율은 좀 떨어지는 대신에 뭐 진동에서 유리하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날개 수가 많다고 걔를 따로 이름을 붙여주진 않아요. 지름도 마찬가지겠죠. 지름이 크다고 뭐 대형 지름 프로펠러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프로펠러예요. 확장면적비가 크면은 코드 길이가 길어서 캐비테이션은 줄어드는 대신에 효율은 좀 감소한다. 앞에 날개수랑 비슷하네요. 효율에 악영향 주는 게. 이제 나머지가 피치, 스큐, 레이크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피치를 봅시다. 피치는 뭐예요? 날개가 기울어진 정도, 기울어졌다고 하면 좀 그렇죠. 옆에서 보면은 축을 따라서 옆에서 봐요. 얘는 앞이고 옆에서 보면은 날개가 옆에서 이제 날개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내내 자주 그렸죠. 그래서 이 나선을 따라서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면은 전진하는 거리가 피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열 프로펠러 설계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은 피치가 날개가 안 변하죠. 날개의 피치는 안 변하잖아. 프로펠러 날개 전체. 그러니까 반지름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피치가 변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자면 프로펠러 회전수가 낮아요. 배가 막 출발을 하고 있어. 프로펠러 회전수가 낮아요. 그때는 피치를 줄이는 게 사실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수별로 프로펠러 회전수별로 피치를 최적의 피치를 찾으면은 항상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펠러 날개가 움직일 수 있다면은 이 프로펠러 날개가 각도를 바꿀 수 있다면은 얘가 적절한 상황일 때 자기 회전수에 맞는 피치를 계속 찾아가지고 항상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아마 비행기는 그게 되는 것 같던데 프로펠러 날개의 피치를 바꾸거든요. 근데 배 프로펠러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은 프로펠러를 통째로 만들거든요. 이게 통째로 되어 있는 그 금속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날개 피치를 못 바꾸죠. 피치를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프로펠러 설계도에서 봤던 피치 분포도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피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곡선 자체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전수에 따라서 피치가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하면은 모든 회전수에 대응할 수 있겠죠. 모든 회전수에서 가장 좋은 그런 추진기 성능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그렇게 하려면은 프로펠러가 한 덩어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프로펠러를 한 덩어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치는 일반적인 프로펠러는 못 바꿔요. 근데 뭐 그러고 사실 그렇게 억지로 피치를 바꾸려고 들 이유도 없는 게 우리가 수업 때 계속 했던 얘기지만은 프로펠러는 한 가지 속도로만 가게끔 설계를 하잖아요. 자기가 가는 설계 속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그 속도로 쭉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뭐 나는 항상 25노트로 갈 건데 그때 회전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고정 피치로
피치가 고정되어 있는 프로펠러를 만들면 되지. 굳이 뭐, 아, 나는 12노트도, 나는 25노트짜리 배를 몰고 있는데, 뭐 12노트에서 피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배 효율을 좋게 만들 이유 없죠. 뭐 이거는 우리가 이 속도로 안 가는데?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속도로 가야 되는 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군함이라거나, 걔는 뭐 어떤 속도로 갈지 모르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 애들은 날개를 어떻게 만드냐, 피치를, 프로펠러를.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얘를, 프로펠러 날개 자체를, 여기 안에 기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로 회전을 시켜줘요. 그래서 진짜로 속도에 따라서 프로펠러 피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고속에서는 피치를 키워가지고, 같은 회전수에서 고속에서는 피치를 키워서 얘가 더 뭐야 빨리 갈 수 있게 하중을 올려주고, 저속에서는 피치를 줄여서 뭐 캐비테이션 발생도 낮추고 회전수를 좀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다양하게 피치를 조절할 수 있는 피치 프로펠러를 우리가 가변 피치 프로펠러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개는 VPP라고 하거든요. 베리어블 피치라고. 여긴 컨트롤 피치라고 했네. 그러면 가변 피치의 반대말, 일반적인 프로펠러는 뭐겠어요? 고정 피치. 그래서 얘는 픽스드. 이렇게 부릅니다. 가변 피치 프로펠러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모든 회전수에도 대응할 수 있고, 그렇죠? 회전수마다 피치를 바꿔서 제일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가변 피치는 제일 큰 문제는 제작비고요. 왜냐면은 날개도 따로 만들어야지, 안에 기어 들어가지 뭐 등등. 그다음에 정작 문제가 고정 피치는 얘가 한 덩어리인데 가변 피치는 안에 기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허브가 커져요. 그래서 사실 또 조금 안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덩어리가 크니까는, 허브가 덩어리가 크니까 뭐 캐비테이션도 좀 더 있고 뭐 등등. 그다음에 또 문제가 프로펠러 날개가 여기에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원판을 통해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강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피치를 돌리는 원판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책 10.2장에 써져 있죠. 고정 피치 프로펠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서 가변 피치 얘기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장에서.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얘기하면 돼요. 고스큐 프로펠러라는 게 2번에 있네. 그 다음에 얘는 1번, 얘는 7번. 그 책 보면은 1, 2, 3, 4 써져 있거든요. 프로펠러 종류별로. 얘는 하이스큐. 하이스큐 프로펠러는 뭐예요? 이미 그려놨네. 여기 중앙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선이 각각 이루는 각도가 스큐잖아요. 스큐가 커요. 스큐가 큰 프로펠러는 왜 특수 프로펠러냐? 소음이 적기 때문에. 내내 얘기했죠. 소음이랑 진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날개 스큐를 키워가지고 얘가 회전을 할 때, 날개가 진행을 할 때 만나는 물이 충격이 분산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고스큐 프로펠러는 날개 개수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 날개에 오는 하중이 끝나기 전에 다음 날개가 와서 연속으로 하중을 계속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을 분산시켜줘요. 물론 효율은 좀 안 좋긴 한데, 날개 개수가 많으면 효율은 안 좋은데, 그래도 진동면에서, 소음면에서 되게 좋다. 그래서 어디에 쓴다? 잠수함 같은 데 많이 쓰고요. 한 가지 문제는 그냥 날개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애랑 그 다음에 스큐가 길게 진 애랑 비교를 하면 누가 구조적으로 더 낫겠어요? 보통 프로펠러가 낫죠. 그래서 고스큐 프로펠러는 진동에 좋기는 한데 이제 얘 구조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재수 없으면 똑 부러지거든요. 여기가 힘을 받아서 똑 부러집니다. 근데 요즘에야 뭐 만드는 기술도 좋아졌지, 설계하는 방법도 좋아졌지, 그러니까 딱히 문제를 삼진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보통 프로펠러를 써야 되는데 굳이 저걸 써야 되냐? 뭐 그런 상황에선 쓰겠지만 모든 배에 대해서 쓰려고 하진 않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날개 끝 경사 아니면은 끝판 부착 프로펠러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뒤에 PVCF까지 세개다한 번에 얘기를 할까? 그러지 마. 이런 프로펠러는 기본적으로 다 어떤 설계냐면은 와류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와류인데 위에 두 개는 날개 끝에 붙어 있거든요. 날개 끝 와류. 얘는 허브 와류를 허브란다시. 허브 와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프로펠러 날개를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뒤쪽 여기가 지금 배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압력면, 여긴 흡입면, 압력면에서 앞뒤의 압력 차이로 인해 프로펠러가 앞으로 밀리죠. 추력. 오늘은 한글을 막 틀리네. 압력. 추력을 내는데, 우리가 저번에 캐비테이션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넘어가려는 유동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프로펠러 날개가 있으면은 압력면, 그러니까 배로 얘기하면 선미 쪽이에요. 선미 쪽에서 선수 쪽으로 날개 이 끝에 모서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앞날. 여기는 뒷날. 앞날에서, 앞날을 타고 넘어오는 유동이 있거든요. 그럼 얘가 뒤로 가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와동이 생기고 중간에 캐비테이션 생긴다 얘기했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 발생해요? 허브에서도 앞날에서 뒷날로 넘어가려고 해요. 물론 여기에 허브가 막고 있어서 쉽게 넘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뭐가 막 생겨서 허브를 지나면은 날개에서 각각 생긴 뿌리 와동이 합쳐서 강한 하나의 허브 와동을 만듭니다. 얘는 날개 끝. 와류라고 쓰는 게 맞겠다. 허브 와류. 끝 와류. 근데 얘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동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허브 볼텍스, 허브 캐비테이션, 허브 와류는 우리가 허브 볼텍스라고 쓰거든요. 얘는 왜 문제냐면은 프로펠러 바로 뒤에 러더가 있잖아요. 얘가 러더를 바로 때려요. 그래서 러더 표면이 쉽게 깎입니다. 저걸 두들겨 맞아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와류를 어쨌든 줄이는 게 좋아요. 캐비테이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와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사실 압력 손실이거든요. 양력의 손실. 왜냐하면 압력면하고 흡입면의 압력 차이를 그렇지? 압력면하고 흡입면 압력 차이를 강하게 가져갈수록 효율이 좋아질 텐데 날개가 더 큰 추력을 낼 텐데 여기에서 압력면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아니 난 흡입면으로 갈 텐데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와류로 인해 압력이 비슷해지겠죠, 둘이. 압력을 서로 이렇게 차이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넘어간 애를 막아야겠는데? 그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막으면 돼요? 뭐 날개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서 넘어가기 힘들게 한다거나 책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날개 끝에서 여기는 전류 방향을 향하게 그려놨네. 따라서 합시다. 날개를 레이크를 뒤로 줬다가 앞으로 확 꺾어요. 이런 식으로. 날개 옆면이에요. 그림이 좀 웃기게 나왔지만. 그래서 원래는 레이크를 뒤로만 빼는 게 일반적인데 옆에서 보면은 레이크를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날개가 뒤로 기우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끝에 가가지고 앞으로 확 기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와동이 이렇게 크게 생겨야 되는 게 여기서 작게 생기겠죠. 많이 막아줘요, 와동을.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개 끝 와류를 줄여서 캐비테이션도 줄이고 와류 발생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아니면은
압력면, 흡입면, 압력 차이를 꾸준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게 날개 끝에 경사를 줬다고 해서 레이크드 팁. 뭐 이런 식이에요. 이름 똑같죠? 책에 쓴 거? 또 팁 레이크드라고 쓰네. 씨. 아이씨. 책을 누가 쓴 거야? 레이크드 팁이라고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끝판 부착 프로펠러는 뭐냐면 레이크드 팁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프로펠러가 있으면, 날개가 옆면이에요. 측면도가 있으면은 여기 끝에다가 판을 붙여요. 어떻게든 판을 붙여서 얘도 똑같이 넘어가는 걸 막습니다. 와동이 넘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끝판 부착.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프로펠러에서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배 프로펠러 설계할 때 많이 쓰진 않고 오히려 이런 개념의 설계가 더 많이 쓰인 데가 비행기에서 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보시면은 날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엔진도 달아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면은 날개 끝에 자세히 보시면 옛날 비행기들은 그냥 일자로 뻗었거든요. 근데 요즘 비행기들은 끝에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림이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날개가 가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엔진 있고 동체 있고. 이거랑 똑같아요. 날개끝 경사나 끝판 부착. 얘네들도 흡입면 위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뽕 하고 끝에를 살짝 올려가지고 날개 끝에 와동을 줄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항력도 저항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요새 날개를 위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후퇴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또 엔진 이렇게 여기 동체. 근데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뒤로 더 빼줘요. 뒤로 이렇게 좀 더 우리 스큐 프로펠러 같이 그렇게 하면 또 와동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행기 날개 끝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들여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죠.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배가 먼저인지 비행기가 먼저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PBCF인데요. 10.2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 PBCF인데 PBCF는 조금 설명이 깁니다. PBCF는 1980년대 그쯤에 저기 일본에서 처음 설계를 했고요. 그 약자는 써져 있죠. 프로펠러 보스 캡 핀이라고 해서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있고 앞에서 유동 방향을 거꾸로 그릴 때. 뒤로 레이크 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날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이크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겠죠. 프로펠러 보스가 여기에요. 허브. 그 다음에 캡은 이쪽이거든요. 프로펠러 뒤쪽. 보스 캡이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핀을 달았어요. 핀이 지느러미잖아요. 지느러미. 그래서 여기에다가 핀을 다는데 이따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게요. 기본 내용은 뭐냐면 유동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프로펠러 날개를 지나면 어느 쪽으로 빠져요?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러겠죠. 프로펠러 날개를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펠러 추력을 만들고. 근데 이쪽으로 흐르는 유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 허브 볼텍스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날개 뿌리에서 나온 와동이 여기 모여서 허브 볼텍스가 생기는데 허브 볼텍스는 중앙에 압력이 되게 낮다. 그래서 프로펠러 보스 캡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보스 캡 쪽 압력이 되게 낮아져요. 왜요? 허브 볼텍스 중앙이 여기서 모여서 나가거든. 그러니까 허브 볼텍스로 인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아 이거 허브 볼텍스를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다이버전스 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설계를 해요. 갑자기 뻥 하고 커지게. 그 다음에 얘만 두지 않고요. 뒤쪽에 러더 있잖아요. 러더 앞쪽도 이렇게 동그랗게 러더 벌브라고 하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생긴 볼텍스가 못 모이고 그냥 러더 타고 대충 흐르겠죠. 그러면은 보스캡 입장에서는 원래 허브 볼텍스로 인해서 압력이 낮아져서 자기가 저항이 커졌는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의 설계가 하나 있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간 게 PBCF거든요. PBCF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캡이 있으면 이 날개랑 반대 방향으로 핀을, 지느러미를, 아니면 이렇게 그냥 솟아 있는 그 판이에요. 딱히 뭐 대단하진 않고 핀을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면 여기 오던 애가 원래 허브 볼텍스가 가야 되는데 이거에 막히잖아요. 그리고 반대 방향이잖아 얘는. 피치가 얘랑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허브 볼텍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허브 볼텍스의 진행을 방해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볼텍스가 못 만들어지게 하니까 여기에서의 그 뭐야, 허브 볼텍스로 인한 압력 저항 증가, 그게 없어지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얘는 여기 날개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동을 받아서 만드는 토크는 원래 날개랑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토크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프로펠러 날개에서 토크를 줄여주는 역할. 그래서 실제로는 프로펠러 효율에 뭐 한 뭐 배마다 달라요. 근데 한 2% 뭐 그 정도는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항을.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프로펠러들은 뭐 어떻게 좋게 하려고 프로펠러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허브 캡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별로 비용도 안 들고 설계도 쉽고 해가지고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막 되게 열심히들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나선형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냥 나선형 프로펠러인데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피치를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은 이런 식의 설계를 해가지고 뭐 소음을 줄인다거나 와류의 발생을 줄여서 효율을 높인다거나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제 11장으로 넘어갈게요.